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제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겨울을 맞아서 얼음 같은 느낌의 그 차가운 금속 느낌을 좀 살려서요. 그라데이션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마하 프레임 다시 들고 왔습니다. 14 블랙으로 먼저 밑색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스카이블루 알루마이트를 칠할 때는 이 검정색이 바탕색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형광필름도 이 어두운 색깔에 붙였을 때 효과가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형광필름을 위한 바탕색으로도 TS14 블랙을 먼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PS49 스카이블루 알루마이트로 기본 색상을 깔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검정색 유광 바탕에 이 알루마이트 도료들을 뿌려줘야 이 도료들이 원래 갖고 있는 그 금속성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차가운 금속 느낌이 잘 표현이 되고요. 사실 이 그 알루마이트 도료를 검정색 바탕이 아닌 데다가 뿌려도 색깔은 나타나거든요. 대신에 명암이라든가 느낌이 좀 더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흰색 바탕이나 은색 바탕에 뿌릴 때도 있어요. 자, 이제는 메탈릭 실버를 반대쪽에서 이렇게 뿌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스카이블루랑 메탈릭 실버랑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자, 이렇게 굉장히 시퍼렇게 칼날처럼 들어갔네요. 그리고 몸통에도 살짝 그라데이션을 추가해 주고요. 여기 그라데이션 작업을 할 때는 1번 색상 뿌리고 그 다음 2번 색상을 뿌렸을 때 2번 색상이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다시 잡아서 1번 색상을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만큼 조절이 가능하세요. 자, 이제 도색이 모두 끝나고 마스킹 테이프 한번 벗겨 볼게요. 이번에도 크게 무리 없이 마스킹은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자, 아까 테이프 붙였던 무늬 이런 무늬로 완성이 되겠네요. 이번엔 여기 평광필름을 가지고 이제 여기 검은색으로 남겨놓던 부분에
반짝반짝 예쁜 효과를 주어 보도록 할게요. 자, 꼬리는 이렇게 보석 박아 놓은 듯한 느낌으로, 자, 몸통도 비대칭으로 무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군데군데에 형광필름 붙여 주었고요. 자, 다음은 아파트 머리 부분. 네, 여기도 형광필름이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라벨링까지 끝냈습니다. 흰색, 그리고 스카이블루, 은색으로 이어지는 색감. 아, 굉장히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팅된 차에 한번 올려서 유광 마감하고 완성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